머리둘레 61cm. 웃어? 핵대두. 체지방 6%. 자기관리 잘하는 스타 1위. 56kg에 체지방 11.6%. 경양미스터 1위. 경양미스터 1위. 왜 부럽지? 브랜드미직 최연소 이사.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제발 가자. 자, 우리 Thursday baby 목요일 애기 한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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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한혜입니다. 네. 아, 응애 한혜예요. 아, 응애 한혜입니다. 자, 그리고 한층 더 깊어진 병양미로 돌아온 새로운 앨범을 들고 돌아온 더니요. 네, 안녕하세요. 병양미 던입니다. 병양미 던.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저는 이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앨범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생에 딱 두 가지만 하시는 분이에요. 건강 관리, 앨범 만들고. 딱 그 두 가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네. 앨범 준비하면서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다시 다시 또 운동하고 다시 건강 관리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아이고. 봤을 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아니 보통 이제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은 뭐 너무 뭐 실물이 멋져요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는데 지금 김미진님께서 던님 오늘은 뭐 드셨나요 하고 이제 첫 질문 주셨는데. 아 오늘요? 요즘에 뭐 먹고 살아요? 저 오늘 아침에 커피랑 껌 먹었습니다. 껌이요? 껌은 먹는 게 아니고 껌은 씹는 건데. 예, 예. 네, 껌 단물만 빼먹고 네, 버렸지. 네, 단물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네, 저 제가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 와. 칼로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칼로리 정도.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면? 밥은 보통 한 이제 저녁쯤에 먹는 것 같아요. 계속 굶다가 어두워지면. 네, 어두워지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에? 네? 아까 피자 두 개 먹던데 왜? 그건 있길래. 그 있길래 눈에 보여서 먹은 거. 우리 하루 한 끼 먹어 요새? 거의 그럴 때가 많죠. 만약에 컬투를 하게 되면 아침 안 먹고 컬투 끝나고 헬스장 갔다가 밥 먹으면 8시쯤 되니까.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안 힘들어요? 저는 사실 그 뭘 먹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지? 아니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던님이 뭐 이렇게 병양미 해도 그 상세를 탈의하시면은 또 몸이 엄청 다부지시잖아요. 운동한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근육 양이 사실 이렇게 흡수 이게 뭔가 섭취가 없으면 단백질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되게 힘든데 퍼지지가 않는 네. 거지 딱 맞아요 맞아요 있는 거만 있는 거야 네, 있으면 그냥 잔 근육이 잘 그냥 그러니까 퍼지지는 않아요 퍼지지는 네. 않고 네, 커지진 않고 그래서 진짜 운동을 거의 진짜 매일 하는데 그러니까 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장정선님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던님 밖에 혹시 비 오나요? 제가 올 때까지는 화창했거든요 분명히 던님 왜요? 약간 비 맞고 온 느낌 아 제 머리 때문에 예. 그 위에만 사실, 비구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사실 오늘 그 헤어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왔어요 아니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이제 씻고 그냥 나오려다가 뭔가 편하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나오려다가 내추럴한데도 근데 SNS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괜찮은데? 느낌 있어 보여. 씻고 이렇게 나와도 하얗구나. 그러니까 매끈하고 피부가 한 줄 알았어 진짜로. 그리고 머리... 이제 그런 의상은 본인 옷이에요 그냥? 네, 네 이거 야 멋있다 맞아 멋지다 청바지 봐 찡이 쫙 박혀있어갖고 옆 사람 옆에 앉았다가 다 찡이겠어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밖에 하나, 이렇게. 밖에 반려견도 같이 왔는데 그래? 반려견도 강아지. 너무 멋있어요 와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이제 산책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일상 그 자체입니다 그럴 뻔 했는데 이제 제가 산책을 하다가 시간 미스를 해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어디야 이래서 이제 나 밖이다 이래서 이제 와가지고 같이 같이 와버리고 강아지도 같이 그냥 와버리고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는? 햇님이에요 햇님이 햇님이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햇님 데리고 들어가도냐? 네 그랬는데 이제 왔는데 이름이 햇님이니까 되게 작은 강아지인 줄 아시나 봐요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제 진돗개처럼 생겨가지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진돗개처럼 생긴 무슨 강아지예요? 진돗개처럼 생긴 그 똥개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밖에서 보고 왔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여튼간 오늘 그 던님은 이제 신곡을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개 홍보는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신곡 홍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개 홍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아, 새로운 EP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앨범 제목이 나르시스입니다. 아, 나르시스. 아~ 나르시스. 나르시스는 뭐지? 나르시스트. 예, 나르시시스트 하는 그거. 나르시즘. 네, 맞아요. 그 의미랑 똑같은데. 오. 아,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긴데 괜히 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나르시스가 무슨 앨범이냐면 네. 이제 다 전부 다 사랑 8곡이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이제 사랑에 관련된 노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이 나를 만든 게 과연 어떤 게 제일 가장 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사랑이 제일 크더라고요. 사랑이 제일 크죠. 네,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렇죠. 네.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에 관련한 막 뭐 사랑을 하면 다 이별도 하고 뭐 그쵸. 진짜 사랑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이런 그지 그런 감정 그 사랑에 이제 감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 담은 앨범이에요. 아. 근데 왜 나르시스예요? 왜 나르시스냐면 제가 뭔가 진짜 사랑을 할 때 약간 이 사람이 나로 투영을 하면서 뭔가 사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랑하다 이별을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랑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의 일부를 막 떼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것 같아서 사랑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르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타이틀곡이 더블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타와 헐트. 네. 별과 심정. 네 별과 심정입니다. 네. 노래 제목이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네. 더블 타이틀곡이면은 둘 다 이게 뭐 뮤비도 찍고 이렇게 활동 같은 걸 하시는 건가요? 어, 네 뮤비 두 개 다 찍었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뮤비 두 개가 이어져요. 오. 네. 와, 되게 재밌다. 아니, 네, 보면 더 진짜 재밌어. 아,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스토리가 이어져요. 아, 스토리가 이어져. 네,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려면은 또 이게 또 돈도 두 배로 들거든요. 아, 형님. 그래서 아니 특별하는 게 있잖아요. 아, 맞는 말이긴 한데. 맞잖아, 이사님. 안 그래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아이 또 이제 다시 오랜만에 EP 딱 나왔는데. 그렇다는 거죠. 얘기로 가면 또 정보를 알려 드린 거죠. 왜 더블 타이틀 곡일까요? 스타와 헐트. 예. 결정을 못 한 건가요? 어 결정을 못했다기보다 너무 좋아갖고 둘 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덟 곡이 다 너무 좋은 거야.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 타이틀 고르는 그러니까. 게 네. 그리고 EP 앨범 치고 곡수도 많고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여덟 곡이나 되니까 네, 빨리 들어봅시다 우리 그러면 네. 들어보고 싶다 예 네. 그럴까요? 네. 스타와 하트 중에 뭐 네. 불러주실 거예요? 아 제가 불러드릴 곡은 스타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 네 앨범이 내일 나온대요 원래 내일, 내일 15일이죠 네, 선공개를 특별히 해주시는 거 기대된다. 예. 야 나르시스미라는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스타라는 노래를 라이브 무대로 모십니다. Girl Don't Ask Star Don't Ask Star Don't Ask Star 네 자, Don't Ask Star입니다. Star. 네, 이 던 씨의 뭔가 앨범에 관한 설명을 좀 진솔하게 또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어이 좀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사랑에 대해 진심이에요, 저 친구가. 그러니까요. 아, 어 바지도 멋지고. 찡박힌 바지. 집에서 그냥 막 나온 건데. 그런 모습으로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고. 아, 야, 멋있어. 멋있어, 진짜. 박수로 시작했겠어. 진짜 멋있어. 않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좋아 이
이대로 꺼버리게 될 것 같아 너의 눈 속에 반짝이는 별빛들 지켜주고 싶어 비겁한 거야 원망하면 돼 너 너의 상처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다 가질게 무거운 마음 모두 줘 가벼운 goodbye 그렇게 기억해 너에겐 스친 바람일 뿐이야 차라리 그게 나 씻겨지고 싶어 나 별을 손에 쥐고 마냥 행복했었지 참 바보 같던 나였던 걸 커다란 우주가 되어 널 품고 싶었어 난 자격 없어 보내줘야 해 널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나 도움이 되지 않아 너를 못 보는 것만큼 이 불행이 두려워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대로 멈춰버릴 것만 같아 우리 예뻤던 자그마한 추억들 지켜주고 싶어 사실 네. 앨범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라이브를 들어본다는 게 정말 영광이죠. 손에 이렇게 딱 별을 쥐고 있었다. 야 가사가 저는 약간 옆에서 지켜보는데 약간 영화 장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약간 좀 그 70년대 락스타 그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왠지 그 70년 락스타가 갑자기 그 인기를 뒤로 하고 갑자기 어느 한적한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야? 본 것 같아. 갑자기 어떤 그냥 바에서 노래를 그냥 갑자기 기분에 취해 부르는 듯한 갑자기 나타나갖고 옆에 그런... 개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요. 햇님이가 있죠. 햇님이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작은 줄 알았지만 되게 큰 햇님이. 야 그러니까. 우리 조민혜님께서 0칼로리 창법이라고 0칼로리 야 오늘 맞습니다. 맞아 그림 하는 칼로리가 소진된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냥 밥을 노래가, 먹었으면 이런 노래 더 힘들어요 사실. 그쵸? 맞아 아침에 먹은 커피에 설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아쉽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그냥 껌 단물로만 지금 껌 단물의 힘으로 노래한 거예요. 아마 밥을 먹었으면 제가 이렇게 못 불렀을 것 같아요. 껌 안 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정말 장세정님도 껌한테 참 고맙습니다. 진짜. 맞아요. 아유. 이정민님이 우주에서 부르는 이별 노래 같아요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표현들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성준님께서는 같이 산책하다가 햇님이 바지에 찔리겠어요라고. 찔이 너무 날카로워서. 아 그래서 약간 멀리 떨어져서 걷더라고요. 저. 실례 안에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이거? 네네 그럼요. 이게 보통 찡이 아니에요. 잘못 찔리면 진짜 피 나는 수준의 찡. 무기예요 무기. 네네네. 앨범 제목이 나르시스 왜 그렇게 지는지 알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되게 나른해요. 슈퍼라임. 네, 나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푸근하이. 약간 이렇게 나른하이. 푸근하이. 근데 안개가 싹 껴있는 그 날 있잖아요. 네. 안개 낀 날은 원래 맑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딱 커피 마시면서 딱 들으면 다 좋은. 뭔가 센치해지는 그런 날 있잖아요. 차 안에서 딱 틀어놓고 나 오늘 센치해. 누가 그렇게 센치해요? 나 오늘 센치해. 아, 너 오늘 몇 센치해? 2485 오늘 아웃핏에 대한 코멘트가 많네요. 네. 2485님이 가죽 옷이 더우면 벗으세요. 땀 때문에 머리가 다 젖은 것 같아요. 더위 안 타시잖아요. 저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안 덥죠? 저는 지금 사실 약간 좀 추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어머! 예?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가죽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그래 한번 벗어보시면 돼. 벗어도 돼요? 아니야 야 진짜 벗어가지고 뭐. 아 맞아요 던 씨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브랜드 그 참석하신 사진을 봤는데 맨살에 자켓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그냥 어제 본 것 같은데 그 사진. 이제 그때는 또 더워가지고 그냥 옷 벗고 다녔어요. 그냥 사람 타임. 아 진짜. 네, 이 시대 네. 자유인. 네, 저는 그 자유를 항상 그러니까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그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있습니까? 자켓 하나만 걸치고 다녀요? 어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좀 안 쓸려요? 아 제가 이제 그 쓸릴 정도의 뭔가 그 입체감은 없어서. 아이. 아이. 아 왜 상상하지 마. 아니 저 뭐 니플 패치라도 하나 드릴까 했죠. 아 저는 우리가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다행히 있어가지고. 필요 없어가지고 예, 매끈한 예. 몸이시라. 예. 아유. 어. 아 밖에서 매니저님이 지금 아이구야 하고 계시다고. 아. 자 이제 던과 함께하는 중간 망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혜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열디, 던 그리고 저인데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종합하자. 그럼 첫 번째 도전부자를 발표합니다. 털벌러! 공식적으로 메롱할 수 있는 시간. 어떤들 한다. 자, 한국인이 연애 프로그램 하면 떠올리는 프로그램은? 아유. 맞죠? 아주 전통적으로 보면 MBC에 제가 거기 코너 MC도 했던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 아, 뭐 애정만세, 강화호동의 천생연구,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도 있었죠. 뭐 SBS는 짝이 있었고. 요새 뭐 난리죠 사실. 어제 뭐 수많은 난리가 났는데 나는 솔로. 예, 나는 솔로도 있고. 예, 환승연애, 체인지데이즈, 하트 시그널, 돌싱글즈, 솔로지옥 뭐 많아요. 외국으로 가면은 약간 화끈한 그 투핫 뭐 이런 것도 있고. 투핫. 네. 어, 투팍. 웃으시네요. 네. 러브 아일랜드. 시청하셨나요? 러브 아일랜드. 네. 네, 나 진짜 어제도 또 나는 솔로 때문에 좀 난리 났는데 네 분 보시나요 혹시? 안 봐요. 난 솔로가 아니니까. 던 씨는 이런 거 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진짜 사실 TV를 안 봐서 제가 아는 그 짝짓기 예능 이거는 어 짝짓기 예능 맞습니다. 맞죠. 네.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짝짓기 예능은 동물의 왕국 정도. 아, 아 진짜 짝짓기. 오~ 아, 다큐를 좋아해. 다큐. 다큐를 좋아해서. 어쩐지 요새 데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 짝짓기로. 아 여기 써져 있었어. 여기 써져 있었어. 아, 써져 있었어. 예예 예. 야.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아~ 그러니까요. 예예. 아니 치열형님도 안 보세요? 저 안 봐요. 어~ TV를 안 봐요. TV를 잘 안 봐요. 저도 TV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럼 뭐 봐요? 저요? 저는 뭘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뭐 햇님이만 보는 거예요? 햇님이 보고 스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지나가는 행인 보고? 네 행인 보고 행인 창밖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행인? 네 그냥 그런 거 보고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챙겨 볼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물론 그런 데이팅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보면서 좀 이렇게 인생을 배운달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 나는 저때 저러지 말았어야지.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저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친다면 그러지 않아야지. 뭐 이런 좀 거울을 삼아 좀 배우는 것 같기도 연애를 하고. 안 하니까 그 연애를 배우는구나 그걸 보고. 아, 형이야 주문해 손 풀어. 너는 솔로. 연애가니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거 한번 빠지면 또 정신 못 차리거든요. 저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정말 이렇게 녹화하는 듯한 기분이 안 들고 그냥 재밌게 보는데 던 씨도 연애 프로그램 MC 잘하실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근데 하긴 했었어요. 어떤 그래요? 그 뭐지 그 하트 시그널 이제 그 후의 이야기 애프터 시그널이라고 이제 그거 이제 그 패널 아, 네네네. 네, 이제 MC 같은 걸로 나갔었는데 네,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잘하실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저 되게 잘했어요. 사랑에 대한 본인 스스로도 잘했다 생각하는 거야. 네, 아, 그 이제 제작진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사랑의 진심이니까. 어떤 면에 좀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이런 좀 저요? 네. 연애 명언 연애 프로그램 MC로서 하나 얘기 좀 봐요. 사랑은 뭐 MC로서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랑은 이제 사랑은 조언이 필요 없는. 사랑은 좋은 필요 없어. 어차피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려요. 각 방송사의 연애 프로그램 MC들 다 자르십시오. 좋은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필요 없어. 좋은 필요 없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어차피 안 들려요. 그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치, 그치. 맞아. 보통 안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실제로 좀 주변에서 연애 상담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나요, 던 씨에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편입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현실적으로 조언이 필요한 거면은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공감만 해줘요. 그런 거다.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공감 좀. 근데 보통 듣지 않는다. 보통 안 들어요. 알아서 자기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 아니 그 사람 얘기 듣고 했다가 헤어지고 막 그러면 어떡해. 맞아요. 누가 남의 얘기를 듣고 연애를 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 맘대로 해. 네. 네. 자기 사랑인데 뭐. 맞아. 근데 차라리 요새 연애 프로그램이 좀 나은 것 같아. 요새는 그래도 가만히 두고 막 이렇게 좀 그냥 지켜보잖아요. 근데 옛날 연애 프로그램 앞에서 매력 발산해가지고 춤추고 맞아. 개인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래. 진짜.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요즘은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진짜 민망했죠,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요. 네. 난 못 봤어. 여러분은 연애 프로그램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연애 프로 보면서 과몰입될 때 화삭히기 좋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 문자를 보내신 동안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러리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3시 31분 45초까지 보내신 문자들만 인정! 인정! 살짝 꽉았어 이번에. 좀 스트레스 푸는 편이라 이거. 예. 자, 한국인이 연애 프로그램 하면 떠올리는 프로그램. 자, 과연 뭐라고 썼는지. 네. 이렇게 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황치열 씨가 이번 주는 이번에는 무조건 중간을 가겠다고. 그럼요. 저한테 의지를. 완전. 던 씨는 이제 몇 번 봤으니까 손님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해 주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중간을 가기 위해 하트 시그널을 적어. 하트 시그널. 네. 심장 신호. 심장 신호. 하트 시그널. 아니 형님 뭐 보셨나요 이거? 못 봤죠. 아 그냥 형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유명해요 해가지고. 나도 안 봤는데 나도 안 봤어 몰라. 그럼 얘기를 해줘야죠 형. 뭐라 얘기할 때. 나는 솔로가 요즘 제일 핫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케이. 하트 시그널도 이제 이번에도 3를 또 했었고 던 씨도 이번에 맞아요. 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중간일 것 같은 짝. 왜 이렇게 많지? 짝 적은 사람 하면 손들어. 많으면 안 되는데. 4명이나 있네 여기. 사실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이게 짝이. 아 저 한 해는요. 또 뭐니 해도 또 뭐 데이팅 프로그램 하면은 네 솔로 지옥이죠. 난 너 그거 적을 줄 알았어. 아 또 이번에 3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네, 솔로 지옥. 자 그럼 과연 누가 중간을 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좋습니다. 황철과 같은 답을 적어주신 하트 시그널을 적어주신 분들은 바로 가자 중간만 50명 적당해. 이게 바로 감이지. 딱 떨어지게 50명이네. 야 함달 때 이렇게 돌려서 대나무로 탁탁. 네 이제 던 씨. 네 공개해 주세요. 이번엔 제 답에 몇 명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짝을 적어주신 분은. 짝 바로 128명. 우와 진짜 많다.
와 이게 진짜 많구나. 놀랐어. 짝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던 씨 놀랐어. 저 진짜 놀랐어요. 찐으로 헐. 이거 많이 나온다고 하더니 이게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네. 아 이게 정말 이게 바로 감이라는 거지.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야. 아 이제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진다. 야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제 솔로지옥 얘기를 또 컬투쇼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솔로지옥 적어주신 분 50명을 넘어갈지 50과 128 사이면 제가 중간에 아, 가는 겁니다. 바로 솔로지옥 오! 60명! 야 역시 한 해. 야 이렇게 해서 중간 마가제 한 해가 중간을 갑니다. 야. 솔로지옥을 보내신 60분 전원에게 한 해의 이름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중간은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걸 또 그러니까. 보여주시네요. 아, 네. 제가 목요일에 어중간한 남자거든요. 어차피 중간을 하네. 네, 어중간. 세상에. 자, 김나영 씨 누가 나는 솔로 보고 인류학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 안에는 이런 성격도 가진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갈등도 생기고 아, 그 안에서 나도 대입하고 뭐 이러면서 아, 참 뭐 인생을 배운다? 인생을 배운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7472님께서는 불타는 청춘이요 김국진 강수진님 결혼까지 시킨 프로그램이라 너무 좋아했어요. 와, 아니 이거는 약간 데이트 프로그램은 아니 이거는 아니지 않나? 무조건 그 룰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프로그램인데 그냥 놀다가 눈이 맞은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결혼하신 데이팅이 된 거죠. 그렇지 놀다가 눈이 맞은 거잖아요. 네. 아 667님이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짝 찾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 있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멀쩡한 척 하는 게 너무 가소로웠어. 어, 이게 약간 얘 반전이 그러네.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 나오면은 그렇게 아이고 이거 저 가식 아, 저거 이렇게 하겠네. 진짜. 네, 2723님 연애 프로 하면 천생연분이죠.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기억하시죠? 어 짝짓기 프로그램을 적어달라 그랬더니 6526님은 동물농장을 보내주셨어요. 전님하고 좀 저랑 같은 결. 네. 네. 같은 결이네요. 네, 저랑 같은 결이. 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좋아해. 9909님이 천생연분이요. 영표 클럽 윤정수 형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영표가 많이 나왔죠. 그래 그래. 영표 받은 사람들을 막 영표 클럽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했었어요 예전에. 맞아. 7070님이 우리 결혼했어요. 아, 진짜 설레고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한 연애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우리 결혼했어요. 우결. 네 우결. 우결. 가상 결혼을 해갖고 이제 부부처럼 살아보는 거죠. 4573 K사에서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이요. 어렸는데도 흥미진진. 요게 매력 발산의 어떤 그런. 요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연예인 분들이 계시고 또 일반인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형태. 맞아. 네. 이거 저도 엄청 어렸을 때였어요 이게.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기로 나갔었으면 매력 발산 같은 거 막 그 오빠 오그라들어갖고 나는 그런 거. 부끄러워. 나 저도 아까 그럴 때 부끄러워. 저도 좀 부끄러워요. 오 진짜 별로야 그런 거. 아 할 수는 있어. 네. 끼를 꺼낼 수는 있어. 근데 부끄러워. 오늘 주제가 잘못됐네. 어 뭐야? 우리 한혜 씨 목격담이 왔습니다. 1366님께서 제 친구의 목격담입니다. 한혜님, 유진님, 라이먼님, 김조한님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드시고 계시네요라고. 어 그런 적이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김조한. 이 그저께인데? 김조한 한혜. 어 뮤지 형. 뮤지. 그저께인데? 뮤지 형도 있고. 어 뭐야? 형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아, 저 많이 취. 아 아니. 아 제가 이거 어떤 건지 얘기 진짜 안주가 없어 깡소주야 다 부동산 앞이에요. 아 이 2차였는데 아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말씀드릴 수 없는. 왜요? 지금 네. 지금 혼나고 있는 것 같아 형들한테. 아 거기 숙이고 전에 많이 혼났죠. 주한이 형님이 저때 신나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이제 2차 회식이었는데 저걸 이렇게 찍으셨구나. 목격담을 우리 걸투쇼의 쇼더런들은 네. 걸어다니는 CCTV예요. 네. 아니 뮤지 형께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술 드시는 걸 좀 좋아하세요. 아 그래? 그런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뮤지 나. 근데 뮤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서. 야, 술 약간 관종기가 있구나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아 또 저렇게 제 3자의 눈으로 보니까 좀. 아, 일단 뮤지하고 네. 저 조한 형, 조한 씨, 김조한 씨가 나와요 다음 주에 컬투쇼에. 맞습니다. 두 분이 또 슬로우 모션이라는 팀을 결성하셔가지고. 예 네, 이렇게 또 다음 주 자세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 저런 파파라치 거 처음이야 살면서.
스타들만 찍힌 날은. 스타들만 찍힌 날은. 예. 세상에. 아유. 아니 지금 던씨 목격담도 왔는데 석세스님께서 던씨 일산에서 빌라 구매한 적 있죠? 와 전혀 없는데. 부동산 목격담 아니에요? 전 부동산을 다닌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 그 작업실 때문에 작업실 구하느라고 다닌 적은 있는데 일산에서는. 일산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너 봤어?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병양미 동네마다 병양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라갖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 이분은 말랐지만 강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예, 운동을 매일 하니까. 보니까 탄탄해. 탄탄해. 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알거든요. 맞아. 그러면 저녁에 뭘 먹어요? 저녁에요? 저녁에 이제 그 같이 뭐 친구랑 있으면은 친구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아, 그냥. 네. 본인이 먹고 싶은 게 뭐냐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잘 없는데. 진짜 곤란한 느낌인가 봐요. 아, 오늘은 뭐 먹을 생각이에요? 오늘요? 오늘 친구가 먹자고. 생각을 안 하는 거래. 그래.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게 먹고 싶다. 나 참 뭐 먹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잘. 오늘 비 오니까 뭐 파전 아니야? 약간 그럼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그래. 진짜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막. 몸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삼계탕 이런 거 먹고 싶다. 아 몸이 안 좋을 때. 고양식 이렇게. 아 다음 주제가 지금 던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이 진행이 되나요 이걸? 네. 다음 주제 이번 분야는요. 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국인이 분식집 메뉴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김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는?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자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김밥. 4댁 말고 그 다음 댁 적어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어묵이에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좋아하는 순서대로 앞 글자만 띄어쓰기 없이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떡순 튀어, 뭐 떡어순 튀 김,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어김순 튀 떡 이렇게 가도 되고요. 순튀 어김떡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아니 근데 던 씨 이거 이런 류의 메커니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살면서? 이런 류예요? 이런 류로. 잘 없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순대로는.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좋아하는 순대로. 주로 이제 사람들 보면 다 같이 있으면 뭐부터 손이 가냐라고 얘기하는데 떡, 그쵸? 저게 떡이죠. 네, 튀, 순, 오, 어 갔다가 이제 마지막 김으로 가나요? 저 같은 또 순대파들은 순대가 무조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순대를 거의 떡과 동등하게 둡니다. 저는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먼저 저도 그래요. 찍어서 네. 먼저 먹어요. 저는 튀김을 먼저 김말이 튀김. 네. 튀김을 그냥 국물에 먼저 넣어놔요. 네. 그 다음에 떡을 먹으면서 조금 얘가 눅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고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튀김을 먹는. 각자의 취향들이 좀 다 있어요. 너는 지금 보면서 그래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던 씨는 이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먼저 손이 간다 딱. 저는 일단 만약 시키면 보통 단무지 먼저 먹고. 에?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는 그러니까, 단무지. 아니야 순서대로 치면. 아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와 떡볶이 아니면 어묵인 것 같아. 어묵 아니면 떡볶이. 다행이다 먹긴 먹는구나. 저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우리 저 순대도 보면 이렇게 이거 좀 더 주세요. 간 허파 뭐 오소리 감투 뭐 염통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장 많이 내장 없이 네, 내장 있어야 돼요. 순대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내장 있어야 돼. 귀 있어야 돼. 오소리 감투하고. 맛있어 맛있어. 허파하고. 정말 진짜 요새는 뭐 이렇게 시켜 먹을 때가 너무 많고 이렇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맞아요. 여러분은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김밥 중에서 어떤 순서로 좋아하는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글자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저희가 검색을 합니다. 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분식집의 MSG를 깔끔하게 입가심해줄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단계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더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네, 샤베홍출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마구마구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 샤미나우.
가져온 게 아니라. 자, 문자 마감됐습니다. 네. 3시 46분 5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같이 해야죠, 던 씨. 저 했는데. 뒤따라왔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요? 작은 소리로. 우리가 클 뿐. 그래, 한국인이 분식점 메뉴 중에 좋아하는 순서.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김밥 중에서 어떤 순서를 여러분 적어서 보내주셨나요? 먼저 우리 황철 씨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제 생각은요. 중간을 가기 위해서 온 거죠. 그죠. 황 박사, 렛츠고. 저는요. 김떡 튀순어. 김떡 튀순어. 일단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중간보다는 제가 먹는 식으로 적었어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시켰을 때 김밥 먼저 먹고. 먹는 순서예요. 아... 떡볶이 먹고. 네. 튀김 먹고. 뭐든 간식을 먹더라도 밥을 먹고 간식을 먹죠.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분식에서 김밥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유부라도 유부 유부라도 우리 던씨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요 떡김 순어튀로 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어묵 네. 튀김. 떡볶이를 가장 그냥 무거운 튀김이 제일 뒤로 가 있네요. 튀김을 먼저 먹게 되면 이제 다른 거를 먹을 수가 못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튀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튀김 튀긴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거 발표하기 전에 지금 3041님께서 어머 떡김 튀순어라고 문자를 택배 기사님께서 보냈어요. 택배 기사님께 보냈대. 아 택배 기사님께. 아 죄송합니다. 택배기사 생각하고 있는데 택배기사가 뭐가 오는 거야. 거기다 그냥 단문자로 보낸 거지. 저 한해는 떡순튀김어. 네, 떡순튀김어. 아 정석이다 살짝. 어로 가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많아요. 왜냐면 다 목 맥히니까 마지막에 어묵. 맞아 맞아. 먹으려고. 어묵은 약간 필수가 아닌 느낌. 네, 마지막에 튀김을 먹는 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김떡튀순어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바로 오 22명 와 꽤 많아 있어요 이렇게 김밥을 먼저 먹는 사람 꽤 있네. 아 김밥 중요하구나. 그럼요. 죄송해요. 그럼 김밥 바로 먼저 이렇게 딱. 네. 이번엔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는 떡김 순어 티인데 저와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9명 9명 야 있긴 있다 있네. 야 왠지 중간이 보인다. 이게 왜냐면 조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22와 9 사이를 갈 수 있을지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는데요. 네네. 떡순튀김어. 아 이건 많죠. 적으신 분. 예. 바로 54명. 이렇게 황치열 씨가 중간에 갑니다. 아. 김떡 튀순어를 보내주신 22명 전원에게 황치열 이름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아하! 근데 항상 제가 중간 갈 때마다 약간 수량이 좀 적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3716님께서 저 튀김 떡순어. 와 이거 어렵다. 수능보다 어려워. 아이고 우리 7197님께서 덧님 한 끼에 김밥 한 줄 가능하신가요? 하고 보내셨어요. 야, 완전 가능하죠. 그럼요. 한 끼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아, 한 끼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센처. 센처. 친구가 먹고 싶은 걸 먹죠. 완전 가능.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노래를 들고 와주신 우리 던 씨.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아 항상 이렇게 그 컴백할 때마다 이제 컬투쇼에 나와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항상 이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받아요 지금 안 받아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너무 한국을 대표하는 라디오니까 저도 이에 걸맞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던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 Heart를 들을 건데요. 어떤 노래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헐트는 이제 그냥 이제 그 전이랑 스타랑 좀 다른 결의 노래고
많은 설명이 필요. 그냥 들으면 딱 아는. 던헐. 그냥 들어보십시오. 네. 들어보세요. 자, 이 노래 들어드리면서 우리 열디도 고생했고요. 행복했습니다. 한혜 씨 잘 가버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와주신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 듣고 계신 쇼다는 여러분들, 방송원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Thank you. Thank you.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